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로니를 즐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이 귀여운 주인공 아가들은 사실 평범한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닌데요. 지구와는 멀리 떨어진 로니별이란 행성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인간의 말을 할줄 아는 아주 특별한 녀석들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사랑을 받아 인간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품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 타이틀 화면에 등장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로니는 인간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아이들을 퍼즐을 통해 청소년을 거쳐 성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펫 육성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마이룸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룸에는 관리, 매달, 스토리, 마을, 놀러가기 총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혼자 제일 커다란 아이콘인 놀러가기가 보이시나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퍼즐을 하기 전 각종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놀러가기는 다른 유저분들과 게임을 할수 있는 PVP 모드입니다. 놀러가기를 통해 펫의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스토리, 농장 등을 통해서도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놀러가기에서는 경험치도 받을 수 있지만 승리하면 메달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정 개수 이상의 메달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메달 부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놀러가기를 즐기는 방법은 빠른 시작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점령전, 점수전, 깃발전, 사냥전. 총 4가지 모드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점령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자신이 꾸며놓은 마이룸이 대기방으로 쓰여지면서 다른 유저분들을 기다려 퍼즐 대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러가기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룸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네 번째에 있는 마을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이룸에서 나가니 마을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보이네요. 루카하우스, 옷가게, 동물병원, 가구점, 펫카페, 퍼즐의 집까지. 물음표 마크가 있다는 건 해당 건물에 진행해야 하는 퀘스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탭하시면 농장이나 버스 정류장, 공방 같은 다른 장소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각 건물은 퀘스트뿐만 아니라 펫을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건물별 기능에 대한 설명 역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룸에 돌아가고 싶을 때는 왼쪽 맨 위에 빨간 지붕 건물인 우리 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이 스토리. 스토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진행 가능한 퀘스트와 퀘스트 완료 시 받을 수 있는 경험치, 보상이 뜹니다. 스토리는 놀러 가기와 같이 레벨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이며, 퀘스트, 미션, 히스토리. 총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퀘스트. 퀘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펫의 주인 시점에서 펫이 지구에 와서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같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퀘스트 이름을 잘 보시면 반복이 붙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반복이 붙어 있는 퀘스트는 퀘스트를 완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 오픈되는 형태의 퀘스트입니다. 반복이 붙어 있지 않는 퀘스트는 일회성 퀘스트입니다. 오른쪽에 도움말 혹은 시작하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내방 안에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퀘스트는 시작하기가, 마을에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퀘스트는 도움말이 뜹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방 안에서 바로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도움말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느 건물에서 스토리가 시작되는지 알람이 뜹니다. 공원에 가서 퀘스트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니 한번 마을로 가볼까요?
마을로 가는 방법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하단의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알람이 뜬 건물은 아니지만 공원을 눌러 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 클릭하셔서 퀘스트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 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퀘스트 말고 미션과 히스토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부터 먼저 눌러볼까요? 미션을 통해서는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특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나도 메달의 경우 놀러 가기를 통해 얻은 메달의 개수가 20개가 됐을 때 메가폰 1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퀘스트는 항상 퍼즐 게임과 스토리가 들어간 형태이며 에피소드 한 화를 클리어한 다음 보상을 받는다는 점. 미션은 해당 조건만 완수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히스토리를 눌러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퀘스트 목록들과 반복 퀘스트가 다시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 위치한 메달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메달은 놀러 가기에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메달을 20개 모으면 버프 박스가, 40개 모으면 다이아가, 이런 식으로 일정 개수 이상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을 때 버프 박스, 다이아, 코스튬 박스, 열쇠 박스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간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을 많이 모으면 중간중간 진딧물이나 눈사람 같은 레어펫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펫을 키우는 기능 중 가장 핵심인 첫 번째에 위치한 관리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단의 아이콘들이 바뀌었죠? 관리에는 먹이, 옷장, 가구, 보관함, 상태, 펫총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펫을 누르시면 현재 내가 데리고 있는 펫의 리스트가 뜹니다. 저는 현재 강아지 스피츠,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를 데리고 있고요. 펫들의 귀여운 이름과 펫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의 호칭 역시 직접 지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 터키시 앙고라와 강아지 푸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다섯 번째에 위치한 상태 아이콘을 눌러 볼까요? 상태를 누르면 현재 펫의 건강 상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 청결, 기분, 건강, 기분의 수치가 떨어지면 놀러 가기 이용 시 경험치가 감소하거나 펫이 부정적인 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회복 아이템은 퀘스트 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고 펫 카페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물 관계도를 눌러보겠습니다. 인물 관계도를 누르면 퀘스트에서 만나는 서포터와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할때 선택지를 잘 선택하면 서포터들의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친밀도가 올라가면 놀러 가기 플레이 시 친밀도가 높은 서포터를 초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 서포터들이 내 편이 되어 플레이를 할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보관함을 눌러보겠습니다. 보관함은 패션, 용품, 장식,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에는 펫을 꾸밀 수 있는 의상, 헤어, 소품, 신발이 있고, 용품에는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인 음식, 미용, 치료가 있습니다. 장식에는 방을 꾸밀 수 있는 벽지, 바닥, 데코, 리빙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게임 내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타 아이템이 있습니다.
보관함은 아이템 전체를 볼수 있는 반면, 가구와 옷장, 먹이는 가구, 패션 아이템, 회복 아이템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가구, 옷장, 먹이를 통해 펫을 한번 관리해 볼까요? 먼저 가구에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눌러보면서 바꿔볼게요. 옷은 요걸로. 먹이도 한번 먹여볼까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이렇게 마구 누르셔도 됩니다. 참고로 꾸빈 마이룸은 탭에서 이렇게 방 전체를 구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벨과 다음 레벨업까지 필요한 경험치는 화면 가장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스피치의 레벨은 현재 14이고, 다음 레벨업까지 필요한 경험치는 9800이며, 현재 모은 경험치는 7824네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하트, 골드, 다이아는 게임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트는 퀘스트 진행 및 놀러 가기 시 필요한 아이템이며 10분에 하나씩 자동으로 차게 돼 있습니다. 골드는 게임 내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이아 역시 골드와 마찬가지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이어로는 버프 아이템이나 값비싼 의류, 가구처럼 좀더 특수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재화 아이템들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점입니다. 이 상점 아이콘을 누르시면 게임에 필요한 재화 아이템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고 퀘스트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프 아이템, 보물 상자를 열수 있는 열쇠 아이템, 인챈트에 필요한 빛나는 가루들, 그리고 이름 변경권 등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템 하나 추천드릴까요? 저는 누림보 부스터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버프인데 상대 캐릭터들의 이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퀘스트 진행을 아주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룸의 각종 기능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놀러가기와 마을은 다음에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